네, 이제는 이제 락커 들어오라고 해서 상체와 하체의 요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캐치볼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투구 동작이나 밸런스를 좀 맞추는 연습인데요. 간단하게 뭐한 10m 또는 뭐좀더 떨어져도 되고 요 거리는 각 나이에 맞게 편하게 좀 조절하면서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자세는 살짝 이렇게 자기 스탠스, 자기 스트라이드 넓이에서 나란히 쓴 후에 서로 마주보면서 그 자기의 팔 동작, 그리고 몸 동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캐치볼 하는 건데요. 이 이름을 왜 락커 드로우라고 하냐면, 이건 이 선수는 진짜 모를 텐데, 정말 옛날에 아틀란타에 이존 락커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가 이 상체의 움직임으로 하는 투구 동작이 너무 좋아서 고 선수의 약간 이름을 따서 만든 훈련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서 해보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단 나눠서 서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신의 스트라이드랑 똑같이 다리를 벌리고, 이때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그렇다고 완전 자기 보폭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딱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릎의 높이는 던지는 내내 똑같아야 돼요. 왔다 갔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막 이렇게 막몸 전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몸이 눈, 뭐 시야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투구 동작을 계속 꾸준하게 한 동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동작은 사실은 요 밑에 하체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이 위에 상체의 움직임을 좀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딱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캐치볼 하듯이, 네, 던지면 되는데, 이때 지금 민준이 던질 때는 이 팔은 전혀 안 움직였는데, 이 팔도 같이 이 손하고 밸런스를 딱 맞춰서 던지게. 네. 그리고 저 뒷다리 보면 민준이는 지금 좀 전엔 뒷다리가 이렇게 하고 멈췄거든요. 다시 쳐볼까? 이 뒷다리가 같이 딱 던져서 몸이 정면을 딱 대게. 오케이. 이때 중요한 건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체 따라 나오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처음에 포지션 유지한 다음에 무릎만 그 높이에서 왔다 갔다, 머리도 계속 그 높이에 같이 있고, 이 상태에서 팔만 자연스럽게 돌아서 정면으로. 오케이. 자꾸 민준이는 몸이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데, 딱 처음에는 옆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요 높이만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앞으로 가면서 딱 던지게. 오케이. 던지고 같이 이렇게 돌게. 먼저 돌고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뒷다리도. 오케이. 그렇지.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탁 돌면 몸이 이렇게 빠지니까 이것도 이 속도랑 맞춰서 같이 싹 돌게. 아이고 씨. 오케이. 지금 민준이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건이 글러브예요. 글러브가 던질 때 내가 던지는 순간이 됐을 때이내몸 사각형 안에 어디든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글러브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이 글러브가 이 안에 여기 다 상관없는데 어느 높이든지, 대신 던지는 순간에 내몸 앞에 있게. 그렇지. 지금 민준이는 아주 잘하고 있어. 요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자기의 팔의 가는 방향, 글러브의 움직임, 그다음에 무릎의 움직임, 상체의 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투구만을 해서는 하루에 던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자기의 투구 동작도 개선하고 또 몸에도 익숙하게 익히고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보면 말씀드렸듯이 딱 똑바로 쓰고 옆에 보고 글러브, 팔 같이 분리되면서 양팔의 모습 딱 만들어 놓고 돌아서 정면으로. 그렇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러브 항상 던지는 순간에 내 몸에 있게.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또 하나는, 던지는 순간에 왔을 때 눈이 딱 평행이 되게. 이렇게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눈도 딱 평행이 돼서 딱 던지게.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글러브는 양팔에서 이제 분리된 후에 던지는 순간에 자꾸 자기 몸 안에, 그리고 눈도 던지는 순간에 최대한 평행 한다면서 투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서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막 자기의 팔 동작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렇게 보면서 해도 돼요. 내 팔이 어떻게 빠지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차근차근 자기가 할 수 있는 연습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던지기도 불편할 때는 다시 올라오고 돌아선 다음에 정면되면 던지고,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도 돼요. 네.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면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던지게,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도 더 차근차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투수가 자기의 팔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투구 동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개선하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이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이어서 한 번에 던지고, 이런 것들이 투구 동작 말고도 연습으로 통해서 좀 더 투구 동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